대부분의 국민이 손씻기 실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손씻기 실천율은 수년 동안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2020년이 되기 전에는 말이죠.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이 급상승했습니다. 2019년 대비 무려 14.2%나 상승했죠. 손 씻기 실천율이 거의 98%에 가까워지자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 환자의 수까지 급격히 줄었거든요. 2020년 식중독 환자 수가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결막염 환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률 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손 씻기가 정말 감염병 예방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결과는 더 놀라웠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설문조사에서 손을 씻는다고 응답한 98%가 모두 올바르게 손을 씻는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질병관리청은 용변 후 어떻게 손을 씻는지 알아보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2,000명을 관찰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손을 씻은 사람의 비율은 75.4%, 이 중 60% 이상이 물로만 씻었습니다. 물로만 씻으면 세균이 거의 없어지지 않아 올바른 손 씻기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물로만 손을 씻었을 경우와 비누를 사용했을 경우를 비교한 실험 영상입니다. 남은 세균의 차이가 바로 느껴지죠? 게다가 비누를 사용했다고 해서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6단계를 차근차근 다 거쳐야 올바른 손 씻기라고 할 수 있죠. 단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한 실험 영상으로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장갑을 낀 손에 하얀색 물감을 비누라 생각하고 묻힌 뒤 6단계 과정을 진행해봤습니다. 1단계, 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1단계만 하고 손 씻기를 마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시다시피 새까만 부분이 너무 많죠? 2단계,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그럼 손바닥과 손등은 다 하얗지만 손가락 사이사이가 여전히 새까맣습니다. 3단계, 손가락 사이.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문질러 손가락 사이도 씻어줍니다. 그럼 이제 얼추 다 씻겼... 아, 손가락 윗부분이 여전히 까맣네요. 4단계, 두 손 모아. 두 손을 모아서 손가락 윗부분까지 씻어줍니다. 이제 끝났나 싶은... 네? 엄지손가락 부분이 여전히 까맣습니다. 5단계,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줍니다. 그럼 이제 육안으로는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잊지 말아야 할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손톱 밑이죠. 6단계, 손톱 밑.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넣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때 손금 사이사이까지 씻어주면 끝! 이 6단계를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씻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씻으면 손에 있는 세균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죠. 질병관리청에서는 30초 이상 손을 씻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 씻을 때마다 30초 타이머를 설정할 순 없잖아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거. 생일 축하 노래 길이가 15초 정도 되기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 딱 두 번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사실 해외 곳곳에서 하는 꽤나 세계적인 방법이죠. Feliz cumpleaños a ti.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만큼 모든 감염병 방역의 기본인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다시 한번 숙지하고 함께 실천해봅시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